안녕하세요. 김도영의 보험보상 TV입니다. 교통사고 유형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폐차해야 되거나 또는 골절과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몇 개월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동차의 범퍼 파손과 같이 경미한 손상으로 인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또는 사람인 경우에는 2주 미만 진단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나 약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은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치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또 수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들의 대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2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 그리고 차량 범퍼의 수리와 같이 외부의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사고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실제 사례이고요. 피해자분의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진 중이셨고, 가해자 차량이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차량의 범퍼와 휀다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 당장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통원 치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의 고민은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직접 3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차량 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은 150만 원이었고 이분이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보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70만 원 정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이 조금 이득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신다면 보상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분의 첫 번째 고민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치료 문제와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치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나 또는 며칠이 지난 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과 같은 부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부상 정도가 확인이 되겠지만 근육에 대한 염증, 주로 염좌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좌는 사고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한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 그 다음 날 또는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리 경미한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 합의를 하시더라도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할때 미리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후회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을 해서 피해자분이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병원을 어디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과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방병원의 치료와 관련을 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한방병원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가지 한방적 치료 방법과 양방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는 병원이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방병원에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통원치료를 한방병원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방병원에서는 다른 전문 병원을 통해서 병행 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두통이 있으셔서 다른 병원에 CT 촬영을 해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최초에 제시한 합의금은 7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은 환자가 그 전에 경험했던 보상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2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보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는 차량의 파손 정도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13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합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족스러워 하셨던 부분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셨다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치료 과정에서 두통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다른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보상금도 본인이 생각하셨던 과거 경험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 문제와 보상금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분이 고민하셨던 두 번째 문제는 차량 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150만 원의 견적을 받으신 상황이었고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에 좀 싸게 수리를 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차량 수리와 관련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직접 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에는 외관의 손상보다는 전자적 장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 수리와 관련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서 수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의 보증을 통해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와 관련을 해서 수리 기간이 약속한 시간 내에 수리가 완료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후차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수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을 쓸수 없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이후에 발견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리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렌트카를 쓰시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서 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상금만 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량 수리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아서 싼 방법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을 해서도 후유증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돈이라는 문제, 합의금, 보상금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게 되면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늦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보상금에 대해서 그리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계속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